여기에 이제 패딩 입고 싹 해주면 싹 된다고 이렇게 싹. 내가 엄청 많은 것 다 이루진 못해도 다 도전해봤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일상을 좀 찍어보려고. 아이폰 카메라 너무 좋아요. 좋지 않아? 그냥 카메라 같아. 와 진짜 멋있다 이 사람. 진짜 멋있네. 오늘 아침은 설날에 할머니가 주신 곰국. Peace, love. 이 곰국에 반달 가슴 곰이 들어갔는데 가슴이 진짜 반달이에요. 아 나 이거 고무장갑 낄 때가 제일 싫어. 그냥 개 차가워 그냥. 번쩍. 사운드 체크. 아 나 요새 한 번 아프더니 다크서클이 조져. 다크서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사람이. 말이 안 돼. 그냥 이거 알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오, 야,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아, 근데 머리 괜찮은데? 지금 이틀 안 감았는데 꽤 괜찮은데? 오늘 사무실 가야 돼요, 사무실. 사무실 가서 에드머 형님 만나봅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고 있어요? 나 이번에 아파가지고 운동을 5일인가 쉬었어. 자랑은 아니고. 여러분들 아파본 적 있어요? 아니 아파본 적은 있겠지. 최근에 아파본 적 있어요? 근데 나이 먹고 아파보니까, 물론 나이 먹진 않았지. 이제 뭐 22살인데 최근에 아팠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 아파봐야 잠깐 감기 걸리고 뭐 잠깐 두통 뭐 이 위염 이런 거지. 진짜 몸 못 가눌 정도로 아픈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요번에 아플 때는 와 이번에 아픈 거 진짜 트라우마 생겼어. 이번에 아팠었는데 어떻게 아팠냐면, 일어나니까 몸이 되게 뜨거운 거예요. 그 숨만 쉬어도 내 숨결이 뜨거웠고 온몸에 부서질 것 같은 구질통이 와가지고 이 주먹도 안 젖어 잘. 이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끙끙 앓는 소리 내면서 이러는데 이상하게 너무 추운 거야. 분명 우리 집 보일러도 틀어놨고 그 온수매트까지 틀어놨는데 그 진짜 그 이빨 1초에 64비트로 찍으면서 이러면서 사실 몸 개부서질 것 같고. 전날 자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결론은 이제 이 나이 먹고 아프면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겨. 뭐 어릴 때 아파도 좋을 게 없지.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아프면은 그래도 학교 안 가는 재미,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니까 학창시절에는 이제 그런 게 재밌지.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아프다? 일단은 일을 못해. 일 못하는 건 진짜 엄청 큰 손해예요. 나 진짜 5일 동안 한 게 없어. 그 진짜 사람이 5일 동안 집에서 아무 발전 없이 끙끙 앓으면서 밥만 겨우겨우 먹고 뭐 먹으면 다 설사 나오고 이러잖아요? 진짜 모든 동기부여를 잃는다 진짜로. 5일 동안 많은 걸 느꼈어. 그래 나 이제 그냥 다시 머리 기르려고. 아 여러분 이제 같이 장발 한번 가자! 나한테 형 장발 왜 잘랐어요? 저 형만 보고 존버했는데 형이 자르면 제가 뭐가 돼요? 이러셔가지고 좀 미안한 게 많았는데 다시 한번 길러보자고요 우리. 오늘 낮에 이제 에드머 형님 만나러 가야 돼서 어제 새벽에 편집을 좀 해놨습니다. 게이드기네. 그러면 이 게이드기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그 유튜버 영둥이님께서 자주 쓰시는데 게이드기네 이거를 자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게이득이네. 이거 한번 맞들이잖아요? 친구가 뭐 했다 하면 어? 게이득이네.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오늘 3시까지 홍대 가는 거 맞지? 뭐? 못 온다고? 게이득이네. 이거 사탕 뭐냐? 이거 사탕 게이득이네.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라고 받았어요. 아람개비 캔디 게이득이네. 오픈이라 써있는데 안 뜯기는 거 게이득이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 여러분 여기 스위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내리면 숭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다 혓바닥을 대면 돼? 개이득이네. 아무튼 어제 편집을 거의 뭐 한 70-80%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일 한 30분만 하면은 바로 그냥 에드머 형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이득이네. 왜요, 형님?
편집 끝! 지금 이제 씻고 와야 됩니다. 씻고 와서 사무실로 달려가야 해윤! 오랜만에 씻고, 아, 오늘 옷을 뭐 입지? 개이득이네. 우리 집 화장실 특징. 진짜 졸라 추움. 진짜 졸라 추움. 진짜 너무 추움. 진짜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추워. 진짜. 이거 수건 얇은 거보다 두꺼운 걸로 닦는 게 뭔가 좀 더 기분 좋아. 왜냐면, 아, 이제 씻고, 오늘 빨래 다 개고 한번 좀 더 잘생겨보죠.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다크서클에 거의 뭐 그냥 지금 아 나 왜 이렇게 생겼냐. 나 진짜 왜 이렇게 생겼냐. 많은 분들이 요즘 구독자 떨어지던데 내 실태를 알아서 그런가? 카메라 부딪 지리는데? 개이득이네. 개초고 개이득이네 진짜로. 개이득이네. 개이득인데? 이상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은 오 뭐야 세 개나 있네 이번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은 뭐가 나 뜨거운 물 알레르기인가? 아니면 뭐 그 샤워할 때 물이 안 맞나? 근데 이게 뭐 있다 하더라고. 근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지나 없어져요. 그 나 사실 이번에 머리 자르고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다니는 게 내 로망이었는데 진짜 뭐 한 2주 지나면은 눈깔 다 찌르고 그냥 눈 다 터지고 넘기게 되던데. 나 앞머리 내리는 스타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어떻게 함?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 나 이제 팔 좀 두꺼워지지 않았어? 아파갖고 5일 동안 운동 못해가지고 또 빠졌는데 뼈다귀보다는 조금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머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쫙 넘긴 포마드 스타일보다는 약간만 넘겨서 그 복고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복고풍이지 그냥 대충 올린 거예요. 그냥 내가 복고풍이라 하면 복고풍이야! 이 눈썹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게 있네. 그게 있어. 그거. 나 오늘 뭐 입을까? 오늘 어떤 스타일로 입을까? 오늘은 약간 기분이 하이텐션이니까 그걸 입자. 그거. 아 오늘 춥나? 오늘 춥다 했던 것 같아. 오늘 날씨 추워. 그것도 중요해. 오늘 영하야. 그러면 패딩을 입어야 되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냐? 패딩을 입으면 후드티 같은 거 입기가 빡세. 왜냐면 패딩 이렇게 답답하게 입는데 모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후드티 모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약간 패션 좀 별로거든요? 이렇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패딩 입는 날에는 후드티를 약간 피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니트나 맨투맨 또는 모자가 없는 아우터 이런 걸 입어줘야 그 느낌이 산다. 느낌이 살아야 돼. 사람은 느낌이 살아. 개이득이네. 영둥의 패션 학개론에 맞게 옷을 한번 입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지금 늦었는데? 약간 오늘 복고풍이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이 옷도 약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 내 이 머리에 잘 어울릴 거란 말이야. 굉장하잖아. 또 뭔가 빈티지 사이에서 부티나는 빈티지인데 부티나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목걸이 장착. 요즘 내가 빠진 목걸이 나단딴. 이거 내가 동대문에서 여자친구랑 만든 목걸이인데 이게 동대문에 가면 이 체인 있잖아 이거. 이것만 막 1m씩 몇천 원에 팔고 이거 끝에 고리 여기다 껴가지고 목걸이가 되는 건데 이 고리도 막 한 2천 원에 팔고 이래서 한 2만 원만 들고 가면은 목걸이 한 200개 만들 수 있어요. 한 3개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체인을 사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한 달 끼고 다니면은 거북목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근데 굉장히 느낌이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 지금 팬티를 입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무려 4,000원 주고 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 복근도 생겼어요. 장염 걸리고 살 빠지면서 복근이 생겼습니다. 이거 완전 개이득이네. 복고풍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이쁘잖아. 근데 오늘은 나는 나 오늘 이렇게 입고 갈까 그냥? 이거 가끔 좀 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쁘네. 이뻐요. 내슈 코리아 립밤을 발라주면 됩니다. 갈색 립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어차피 마스크 쓰면은 안 보인다 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네. 머리카락 끝에 이렇게 슉 되는 거 보이지?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이게 이거거든. 이게 이거야. 머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좋다니까. 여기에 이제 패딩 입고 싹 해주면 싹 된다고. 싹. 출발합시다. 사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출퇴근할 때 이제 좀 빡셀 것 같아요. 이제 한
2주 뒤부터 출퇴근을 하는데 그래도 출퇴근 하는 게 나아. 집에서 좀 게을러지는 것보단 그게 게이득이네. 처음 시작한 2019년 4월 많은 친구들의 도움 출발했어 200명으로 영둥이 업로드 기다린단 장난스런 말 나에겐 진심으로 처음으로 업로드가 취취때쯤 지훈이와 생각 없이 찍은 브이로그 하! 기대 없는 곳에서 선물이 왔고 일상을 남기는 게 습관이 됐어 지하철역 내리고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무실 한 걸어서 4분 5분 거리? 되게 가까워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역에서 내리고 출구로 나가는 게 꽤 걸려요. 이상하게 나는 말도 못할게 가만해 멀리 가 있을게 갈수록 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갈수록 갈수록 우린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아, 이거 걷는구나. 이 삘 하시려면 되나요? 연락 없구나. 그거 뭐야?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일상 하루. 오, 화질 좋다. 오, 그 굉장히 잘 나왔네요. 제가 했어 그. 뭐야? 브이로그입니다. 어.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레드머님과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게이득이네. 지금 저녁 8시 넘었어요. 얘기를 한 4시간은 한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집 가는 길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버스 정류장을 3개 늦게 내렸어요. 이제 좀 여유를 즐기고 가보지 못한 곳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는 개뿔 틱톡 보다가 늦게 내렸습니다. 개 추워요. 오늘 지금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 알죠? 그날이 오늘이야. 그날이 오늘이야. 너무 추워. 이따 지훈이 온대요. 지훈이 와서 나 이번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그거 같이 계획 짜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임? 아, 이제 24시간 내내 브이로그 찍기로 다짐했어. 게이득이네. 게이득이네. 나 갔다 와서 바로 드레드 하라고. 드레드 펌? 응. 존나 멋있겠다. 그니까. 너 안 하냐, 너는? 드레드? 응. 너도 했는데 내가 하면 좀 X했지 않을까? 응, X했다. 어, 좀 그거 해야 돼. 식이 나눠야 돼. 안 물리게? 내가 원래 이번 겨울에 하려고 했거든? 근데 뭐 때문에 못, 아, 성공하려면 뮤직비디오 때문에 못했어. 될 뻔했네. 어. 빨리 형이 X발. 내가 먼저 했으면 너 이제 그거 하다가 시기 씨 영둥이 개 따라하네 이러면서 욕 존나 먹음. 씨발 새끼야. 성권이랑 뮤직비디오 때문에 못했다. 사실 장발도 내가 먼저 했다. 게이득이 씨발. 내가 먹을래? 고프로는 어떻게 됐냐? 그냥 하나로? 그냥 하나로 와트 할 것 같은데. 하나로 와트. 아 방법이 없어 너의 돈만 준다면 내 노예. 울려드 사이렌. 와 배우고 싶냐? 와 진짜 진짜 게이득이네. 우리 그 어떤 기념일도 생기지 말자고 맹세함. 그거 진짜 게이득임 그거. 원래도 생기지 말자고. 진짜 게이득임. 진짜 게이득임. 근데 만우절은 무조건 챙겨야 돼. 만우절 무조건 챙겨야 돼. 만우절 무조건 챙겨야 돼. 만우절에 헤어지자고 드립힌 존나 엇남. 아 나 그거 절대 안 됨. 존나 엇남 그거. 슬픔이 담긴 휜자. 구글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나 보다. 너한테 네 계정에? 근데 그걸 로그아웃 됐어. 잠깐만 또 해킹 아니야? 이제 뭐 저 너 나는 남자면 나 내가 동물이라는 할 수가 없어 내 손볼이 넘겨봐줘 내 질려줘 내 소원 기대로 백반청국장 6,000원 나 책 한 권 이제 나 안 보이게 해주면 안 되냐? 야 나 지금 학생증에 너를 사진 찍어야 되거든? 응 존나 웃기게 찍어주자 찍어달라고? 응 어떻게 하지? 그건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면 이렇게 할까? 정상적으로 찍대 유통을 벗고 찍는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네. 괜찮다. 정말 증명사진, 증명사진으로 찍으라고. 시간으로 찍고 있어. 시간으로 찍어. 아, 빨리. 처음 시작한 2019년 4월 많은 친구들의 도움 출발했어 200명으로 영둥이 업로드 기다린단 장난스런 말 나에겐 진심으로